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인근에서 산불이 났습니다. 속리산의 자랑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고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. 속리산 능선에서 희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오르고 소방헬기가 인근 호수에서 떠온 물을 쉴 새 없이 뿌려댑니다. 속리산 국립공원 법주사 인근 소나무 숲에서 불이 난 건 오늘 낮 12시 반쯤. 산 아래쪽에서 시작된 불은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번졌습니다. 400명이 넘는 인력과 헬기 석대가 동원돼 진화작업을 벌였지만 산림 1000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. 나무가 팍 붙습니다. 지금 현재 연기가 막 팍 펼쳐나고 헬기가 막 떠가지고 붕붕 부리고 떠가. 나뭇잎이 덮여있던 산 능선과 아름드리 소나무의 밑둥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. 불이 난 곳은 소나무 숲으로 수령이 수십에서 수백 년에 이르는 소나무들이 고사 위험에 놓였습니다. 나무 밑둥만 불에 탔어도 껍질 내부까지 열에 손상됐다면 나무가 서서히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. 불이 오래 머물수록 이제 열이 많이 전달되잖아요, 나무 속으로. 형성증이 한 60도 이상 넘어가면은 세포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. 소방당국은 등산로 공사구역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.